제주도에서 태어난 것 자체를 동수저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커서 자연의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돌아온 고향에서 느끼는 내 감정은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산티아고를 가서 길을 걸으면서 내 고향의 마을도 다 못 걸어보고 나는 이 스페인까지 와서 걷고 있구나 싶어서 문득 엄청난 대오각성을 한 거죠. 그 이듬해 내려와서 길을 내기 시작했고 이 서귀포에 다시 정착을 한 건데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죠. 고향으로 돌아온 건. 인간이 감내할 만큼 사람이 365일 봐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압도되지 않을 만큼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만만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이 저는 제주 올레길이 사람들한테 치유와 그 편안함을 주는 제주의 자연이 주는 효과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구별 여행자가 갑자기 어디 우주 어느 곳에 불시착한 듯한 어디 화성쯤에 불시착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공간인데요. 물과 엄청난 용암 마그마가 딱 식어서 이 지역에 굉장히 독특한 공간을 형성해 놓은 건데 이거를 저도 올레길을 6호수를 이렇게 탐사하면서 이 공간을 처음 접했어요. 저는 이 풍경을 볼 때마다 어떤 얘기가 떠오르냐면 모든 풍경이 아름다우면 슬픔이 있다라는 작가의 말이 있는데 정말 7년 넘는 세월 동안 제주도민이 인구의 10분의 1이 학살돼간 그런 어마어마한 슬픈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딸이 중증 발달 장애가 있어서 도시에 살기 너무 힘들어서 한 7, 8군데 육지에서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여기 올레길을 보고 완전히 반한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주말마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건강해진 거 있죠. 처음에는 딸 때문에 여기 내려왔다 그랬는데 이제는 딸 덕분에 서귀포에서 올레길 걸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야 태어나 보니 제주였고 정말 타고난 다이아몬드 수저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택해서 내려온 경우고요. 하여튼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든 택했든 간에 제주를 지금 누리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누리는 거죠.